사건 의뢰 36번째 사연입니다. 폭력적인 친오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저희 가족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김복준 김윤희의 사건 의뢰를 즐겨보는 구독자입니다. 다른 친구나 가족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큰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다 평소 자주 보는 김복준 김윤희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의뢰를 보냅니다. 저희 가족은 엄마,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로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과 바람으로 엄마가 별거를 하게 되었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홀로 저희 두 남매를 키우다 힘에 부치셨는지 오빠를 친할머니 댁에 맡기셨습니다. 오빠를 맡긴 이유는 제가 오빠보다 어리고 또 여자여서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친할머니가 특히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저보다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7살 때부터 11살 때까지 친할머니가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오빠를 친할머니에게 마냥 맡기고 손 놓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요. 쉬는 날은 유치원 행사나 운동회 때는 꼭 참석하고 저도 데리고 가서 오빠가 갖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을 없는 형편에 꼭 사서 들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오빠는 이것을 본인이 생각하기엔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지 싸우면 왜 전혀를 안 맡기고 자신을 맡겼냐부터 해서 제게 알 수 없는 경쟁의식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고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오빠와 싸우면 당시 제가 5살이었을 때부터 주먹과 배를 구타하는 등 항상 저를 구타했었지만 엄마는 생활고 때문에 밤낮으로 일을 해서 제대로 오빠를 훈육하거나 양육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어느 날은 오빠를 말리는 엄마를 밀치거나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도 없고 주변에 친척들과 왕래도 없고 또 대면대면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엄마, 저 부둥켜 안은 채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년 전 오빠가 클럽에 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관 앞에 마주쳤습니다. 그때 저는 오빠의 사생활이지만 술에 취한 오빠가 한심해서 쳐다봤습니다. 물론 이건 제 잘못입니다. 아무튼 제 행동에 화가 난 오빠는 제가 재수 없게 쳐다본다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저를 주먹으로 얼굴을 쳤고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맞다 보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반항을 했고 오빠를 때리려 했지만 여자의 힘으로는 오빠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제 행동에 오빠는 더더욱 화가 났는지 눈에 뵈는 거 없이 때리며 제가 고통스러워하며 누워있자 저를 밟았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가 놀라 뭐 하는 짓이냐며 화를 내며 말리는 엄마에게 침을 뱉으며 두 년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급히 집에서 5분 거리 가까운 외할머니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이후 엄마의 카톡에서 자기 자신은 잘못이 없다. 전연 죽일 거라며 계속 제 잘못으로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저를 욕을 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당분간은 할머니 집에서 지내라며 본인은 오빠를 경찰에 신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고민을 하다 결국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 오빠가 있는 집을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1년이 겨우 지나서야 오빠가 없는 시간대에만 들락날락거리며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후 4시쯤 갑작스런 엄마의 전화가 와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엄마가 저희 친오빠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물어봤더니 제가 걱정할까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욕을 하고 집에 있는 커다란 화분을 부셨다. 그리고 엄마 본인도 당분간은 집에 안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빠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너무 무섭고 화가 나서 과거 오빠가 저를 폭행한 일까지 다 경찰에 진술했다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면서 하지만 초범이고 그래서 아마 벌금형에 그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해도 무죄일 것이고 오빠가 엄마의 직장도 알고 있고
또 직장을 몇 년 동안은 옮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아님 혹시 형량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되면 거기서 안 좋은 영향을 더 받아서 무섭게 괴물이 되고 올 것 같은 이도 저도 못한 생각에 너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엄마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또한 자식을 신고하게 된 본인의 상황이 너무 괴로운지 계속 술을 마시고 눈물을 보이던 중에 오빠에게 사진으로 첨부한 카톡이 왔습니다. 오빠의 카톡에 마음이 약해진 엄마는 거의 오빠를 용서하려는 생각인 것 같고 오늘 첨부한 카톡 외에 다른 내용을 보니 경찰서 통지서를 엄마에게 보내며 반성한다고 본인이 찾아보니 피해자 선처를 원하면 된다, 반성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엄마에게 어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엄마의 선택에 맡기려고 했는데 오늘 오빠가 없는 저녁 시간에 집에 가니 경찰서 통지서가 와 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를 또 때리려고 했다니, 그리고 무서워 맨발로 경찰서까지 뛰어갔다니, 그런 경위서 보는데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계속 눈물만 흘리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성을 했다면서 여차없이 쉬는 날에 또 클럽을 가는 등 오빠가 말로만 돈을 모아서 집을 나간다 그러지 절대 독립할 것 같지도 않고 혹여나 오빠를 용서하며 살던 중에 또 저런 일이 일어날까 나중에 진짜 엄마를 구타하고 혹여나 본인이 말하는 대로 살인한다든지 그럴까 봐 너무 무섭습니다. 급기야 정말 잘못된 생각이 있지만요. 늘 엄마를 괴롭게 하는 오빠를 죽이고 저도 자살하던지 아니면 오빠가 잘못되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끔찍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제 자신이 너무 무섭고 싫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래서 김복준 교수님, 김윤희 프로파일러님에게 절실히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거참 이거... 이게 7살 때부터 11살 때까지 아마 가정형편상 남매가 있으니까 딸은 더 어리니까 엄마가 끼고 기르고 오빠는 이제 아마 4년 정도 친할머니한테 이제 키우게 했던 것 같고 11살 이후에는 데리고 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보니까 동생에 대해서 어떤 그 라이벌 의식, 경쟁 의식 같은 게 있네요. 그죠? 네. 자기 여동생하고 자신을 그 비교하고 견주는 그런 어떤 피해 의식 같은 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건 명백한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이제 하는 건 그건 뭐 좀 이따가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사건만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니까 5살 때부터 이 그 우리 의뢰자가 5살이면 아주 애기잖아요. 물론 네. 뭐 오빠하고 몇 살 차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 아기 때 5살 때부터도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막 그렇게 했고 또 뭐 얼마 전에는 클럽에 갔다 오는 날 술이 취해서 현관문에 있었다는 거 보니까 이제 성인이 다 돼서 나이가 들을 만큼 들은 거 아니에요 오빠가. 그 상황에서 이제 쳐다봤다고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패고 뭐 저 맞아가지고 쓰러지니까 발로 밟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싸움을 해도 주먹질은 가끔 할 수 있어도 사람이 쓰러지면 발로 밟는 행위는 안 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엄청난 어떤 증오의 표시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 발로 밟았고. 그다음에 엄마가 말리니까 엄마한테 얼굴 침 뱉고 말이야. 네. 두 년이라고 그랬네. 엄마하고 저 여동생을. 두 년 다 죽인다고 이랬고. 이거
할 얘기 안 하지만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네. 아,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 재판에 회부됐어. 불구속 기소됐단 말이 지금 보니까. 네. 불구속 기소됐다는 얘기는 벌금 처리가 된 게 아니에요. 재판정에 쓴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존속폭행이라 존속상해 아마 엄마가 진단서를 안 끊어다 줬으니까 존속폭행으로 갔을 거예요. 네. 존속상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벌금으로 처리하기에는 죄가 크니까 일단 재판에 회부한 거예요. 네.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갖고 형을 받으면 법정 구속돼서 교도소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지금 저 요놈이 지금 머리 쓰는 게 뭐냐면 그 엄마한테 지금 그 반성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 반성을 아이가 많이 하니까 좀 선처해 주십시오 하는 뭐 탄원서나 진단 뭐 진정서 같은 거를 지금 써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법정 구속 된다는 얘기 누군가 들었어요 이놈. 재판 받다가 재수 없으면 운 없으면 법정 구속이 법정 구속돼서 교도소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서든 지금 엄마로부터 이게 지금 선처를 받는다는 탄원서나 합의서 이걸 받으려고 지금 저 알랑알랑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반성한다는 놈이 계속 클럽에 놀러 댕기더잖아.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돈 모아가지고 집 나갈 테니까 너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엄마 아빠 엄마하고 너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좀만 참아달라. 이건 다 믿기예요. 네. 이거 믿고 내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가 털커덕 얘 처벌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 착합니다. 이번 한 번으로 용서해 주. 물론 부모 마음은 다 그래요. 그래도 이거 해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재판을 받아가지고 법정 구속이 안 되더라도 집행유예라도 받아야 돼요. 징역 뭐 2년에 뭐 집행유예 3년 4년을 받으라도 집행유예라도 받아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집행유예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집행유예를 받는 놈 입장에서는 그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세월이에요. 그 집행유예 설명을 우리 시청자분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해드릴게요. 이런 경우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러면 원래 징역 1년 교도소를 보내야 되지만 집행유예 3년, 3년 동안은 집행을 유예한다, 미루고 있는다. 그 3년 동안에 똑같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저지른 범죄 플러스 지금 외상값이라고 그러죠. 네. 1년 받아오는 걸 합산해서 교도소 보낸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이게 엄청 무섭고 심정적으로 부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내가 볼 때는 어머니가 합의서 써주고 탄원서 써줘가지고 그냥 선고유예나 뭐 이런 거 받고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 반성 안 합니다. 집행유예라도 받게 해야 되고 집행유예라도 받아야지 심정적으로 압박감 받고요. 그러고 여차하면 신고해야 돼요. 이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지 이 자식을 내 속으로 하는 새끼니까 내가 감싸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싸면 그 자식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 생길 거고 두 사람은 진짜 더 불행한 일이 생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도 사실 지금 짧은 내용이잖아요. 긴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역사를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예. 보니까 엄마가 진짜 맨발로 달려갈 정도로 아, 이건. 그 경찰서에 달려갈 정도로는 간단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딸을 피신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딸 자체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실제로 가족 내에서 해결이 할 수 없다라는 뜻이고 맞아요. 이건 가족이 불가능해요. 네. 이거는 가족 내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교수님 말대로 물리적인 것 등은 경찰력에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 재판기관에 의해서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 부분이고 아들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저는 제가 교수님 이런 부분 잘 모르는데 상담이라든지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를 선고라든지 거기에 걸 수는 있나요?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엄마가 내가 생각할 때 탄원을 하려면 얘를 봐주라고 탄원을 할 게 아니고요. 네. 치료도 병행해서 처벌과 네. 더불어서 이 아이의 어떤 그 치료도 폭력의 상습성 그다음에 이제 내가 볼 때는 뭐 유니 프로파일러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렸을 때 별리됐던 그 어떤 그 분리불안. 네. 분리불안 장애도 일정 부분 저는 있어 보인다고 보거든요. 이 남자, 이 오빠한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이 치료가 가능해요. 상담 치료 같은 거. 네. 그래서 상담 치료를 부과하는 것도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혹시라도 뭐 써주실 때 탄원서든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를 써줬을 예. 때 내 아들이 숨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에 있었다. 지금 동생이 썼던 사연 그렇죠, 이 사연에서 더더욱 심해질 것 같고 사실 가족 자체가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따님하고요 어머니도 간단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오빠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오빠에서 오빠나 아들한테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냥 봐주고 마냥 어떤 수동적인 입장에서 대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치료기도 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아들을 대하고 오빠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엄마도 또 이 따님도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분리불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남자아이가 7살에서 11살에 그것도 외할머니가 아니에요. 친할머니죠. 아빠죠. 그러니까 이 친할머니가 엄마에 대해서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맨날 술 먹고 바람 피우고 그래서 헤어지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엄마를 버린 거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 친할머니가 예뻐했을 수도 있지만 이 아이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지 모르고 어떤 상황으로 컸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빠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렸을 때는 엄마가 나한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엄마한테 의지하면 안 되고 난 독립적으로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교수님 말대로 안 되는 거죠. 이미 어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교육받지 못하고 애정을 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고 그걸 꿍꿍 잊다 보니까 그것이 폭력성으로 변하게 되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고 자기 안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항상 맨날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날 거예요. 근데 이게 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격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둘이죠. 엄마와 동생인 거죠. 그랬을 때 처음에는 엄마에 대해서 사랑을 받고 싶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경쟁 상대가 누구냐? 동생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동생을 괴롭히는 방법을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엄마를 오빠가 굉장히 동생을 때리다 보니까 엄마는 동생을 보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저쪽 편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공격 대상으로 같이 인식을 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엄마는 사실 몰랐잖아요. 아이가 계속 폭력적으로 아이를 때리니까 동생을 때리니까 부분에 대해서 보호해 주려고 했던 행동들이 아마 오빠의 폭력성이라든지 그 부분을 가중시켰을 가능성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엄마도 그렇고 동생도 알아야 돼. 그거는 오빠를 위해서도 있지만 본인들을 위해서도 있어요. 예, 예.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7살부터 11살 때까지 약 4년은 어린 시절에 거의 인격 형성의 시기예요. 네. 그 시기에 친할머니한테 가서 아까 우리 유니 프로파일로 얘기한 것처럼 친할머니는 아내와 딸과 자식을 버린 사람이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네. 친아버지는. 네. 그 아버지에 대한 그래도 친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어필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이 아들 입장에서는 친할머니로부터 엄마가 얘기하는 나쁜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를 학습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런 과정도 겪었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저는 그 부분은 안타까워요. 7살에서 11살까지 얼마나 엄마가 필요하고 엄마가 그리울 때예요. 그때 엄마를 보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애정결핍 현상을 보이는 거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좋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지금 상황에 치달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빠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모든 것을 엄마와 동생에게 떠미는 방식을 이미 학습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잘못을 얘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는 그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깨줘야 되는데 부모랑 그러니까 엄마랑 지금 동생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객관화되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타인의 그것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오빠가 두 발로 자진해서 상담소로 안 가요.
이거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구역 그 제재를 같이 가해주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유니 프로파일러가 처벌은 처벌대로 하면서 그러니까 심리 상담 치료 같은 거를 명고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네, 네. 이거는 어머니가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면 심리 치료 상담 치료 어떤 치료를 강제로 권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진짜 죄송한데 따님도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 어머니도 그렇고 꼭 상담 받으세요. 왜냐하면 다섯 살 때 내가 밟혔던 기억 있잖아요. 그거 정말 트라우마로 크게 남아요. 그리고 오빠한테 공격을 당했던 건 더더욱이고요. 어떤 무서운 상황에 돌입했을 때 남자가 있을 때 그것이 두려움으로 확 올 거예요. 그리고 남성에 대한 그런 뭔가 거부감도 분명히 은연중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머니도 저는 네. 해야 돼요. 어머니도 사실은 자식한테 어떤 폭행을 당한 부모들의 어떤 비참한 심정을 나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죽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내가 그 사건 많이 했어요. 이 존속상해 존속폭행 사건을 해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부로부터 얘기를 들으면 진짜 한없이 우는 게 조사의 절반이에요. 우는 게. 그러면서 가장 그 고통스러워하는 거는 내가 내 자식을 잘못 길렀다는 거에 대한 자책도 있으면서도 자식으로부터 무시당했다는 그 어떤 그 뭐 어떤 비참한 기분. 이게 말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어머니도 지금 내가 보니까 맨발로 경찰로 뛰어갈 정도면 어머니로서 대접을 받지 전혀 받지 못한 아주 무지막지한 폭력을 그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맡겼을 때 7살부터 11살까지 사이에 그 아이가 느꼈을 어떤 공허감, 고독감, 어떤 그런 분리불안 장애, 애정결핍 이런 것도 또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좀 믹서해가지고 다 치료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요. 이사하세요. 그 같이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따로 나는 별도로 살았으면 네. 좋겠어요. 지금 어떤 조건이더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오빠나 오빠하고 엄마하고 다 같이 따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치료 단계라든지 맞아요. 상담 단계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는 건 괜찮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절대 감정이 서로가 이만큼씩 올라와 있는 상태고 언제든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담을 받다 보면은요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순간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더 폭력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다만 이때 애정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난 아직까지 너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오빠라고 생각하고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인데 그걸 붙어서 같이 살면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나 오빠가 있으면 뭐 만나지는 마세요. 다만 문자라도 좋고요. 아니면 집 앞에 뭐 그 반찬이라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챙겨주고 있다라는 신호만 보여주면서 점점 가까워져야 되지 지금은 딱 붙어서 같이 해결하면 안 돼요. 제 생각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처벌 이후에도 가능하면 접근 금지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 전에 그 유니 프로파일러 얘기한 것처럼 문자나 SNS 정도로 소통할 수 있을 정도 그것도 막으면 안 되고 네. 접근 금지라면 원래 문자, 전화, 편지 다 금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해제한 면담만 찾아와서 만나는 그런 상태의 접근 금지 신청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걸 네. 신청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진지하게 재판부 판사한테 탄원서 형태로 쓰면 됩니다. 쓰셔야 돼요 어머니. 그냥 A4 용지 하나 갖다 놓고 편지 쓰듯이 그냥 볼펜으로 맞춤법 띄워쓰기 다 틀려도 괜찮아요. 탄원서하고 재판부 판사님한테 내가 내 자식 이렇게 돼서 이런 부분은 처벌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합의하는 거는 그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렇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서 상담 치료 같은 거를 좀 명해달라. 명령해달라. 그 판결에 포함시켜달라. 그리고 접근 금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다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교류는 하겠다. 이런 식의 탄원서를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접근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걸 근거로 해서 경찰에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공식으로 하십시오. 이게 아들이 이러이러한 거 해서 처벌을 했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따로 살기로 했다. 그런데 아들이 좀 불안하니까 언제든지 그 우리가 그 연락을 하면 바로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달라. 이런 거 정도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요. 네. 그리고 표현해 주세요. 아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가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얼굴 맞대고 표현할 수 없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나도 힘들어, 오빠. 나도 두렵고. 그런 식의 표현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 되고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항상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고요.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화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강박에서 좀 벗어난다면 서로가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나도 고통스럽겠지만 오빠도 어느 정도는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부분들을 서로가 조금 더 생각한다면 좀 더 아주 최악으로 가는 방법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들 제안하면 좋겠고요. 특히 진짜 저 이게 아까 어머니 탄원서 쓸 때 많이 도와주세요. 옆에서 그 따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런 부분 자세히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그 상담하는 할 수 있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찰서에 있으니까 조목조목 그런 궁금한 부분들은 확인해서 탄원서 편지 쓰듯이 쓰면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꼭 상담받으시고 확인받으신 후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